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해야지 회화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도원이는 뭐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뭐 설명해 줬을 때 이해를 빨리빨리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좀 들어야 되겠어. 선생님 늘 얘기하죠. 이거 뭐였더라? What? What Should I I d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대답이, 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돼. 응. Study and exercise time.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스터디가 무슨 뜻이겠어요? Study 공부입니까? 공부하다. 공부해요, 공부하다요? 스터디의 뜻이 뭘것 같아요? 물론 스터디의 뜻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는데요. 여기 스터디의 뜻이 뭐겠어요? 엑서사이즈는 무슨 뜻일까요? 엑서사이즈는 무슨 뜻일까요? 운동이야? 그럼 무슨 시예요? 선생님 눈치를 보지 말고요. 네 생각을 얘기해. 자꾸 도원이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자꾸 눈치 보면서 대답하는데, 눈치 보면서 대답하면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엑서사이즈 뜻이 뭘것 같아요? 운동하다? 그럼 무슨 시야? 오케이. 뭐 때문에 하다시라고 생각했나요? should, 무슨 시예요? 양념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study 뜻이 뭘까요? 스터디 뜻이 뭘까요? 슈드 무슨 시예요?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스터디 뜻이 뭐겠어요? 했지 당연히. 그럼 엑서사이즈 뜻은 뭐겠어요? 알았어, 여기 생략된 말 써줄게. 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지만. You should study and you should study hard. 이거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study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study 뜻이? 그럼 엑서사이즈 뜻이 뭐겠어요? 운동하다, 공부하다겠죠. 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뭐래요?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마당에 언제 자리 잔디가 자라게 될까요? 누구 하다부터? 그렇죠. 누가 잔디가 뭐 한다? 잘할 것이다. 더. Grass will grow. 그렇죠. 그렇습니까? grow 뜻이 뭐예요? 자라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자라다니까. 자라다니까 하다시. 오케이. will 양념시 뒤에 하다시 오면 되니까 여기에 be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잔디가 자랄 거다. The grass will grow. The grass will grow. The grass will grow. Okay,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 grass grow? Will the grass grow? Okay, 그럼 문장 완성. When? Will the grass grow? Yard. 아이고, 이상했었다. Grow? Yard. Okay, yard 무슨 뜻이에요? 마당. 마당. 그러면 마당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어디에? 어디? 자, 이건 분명히 어딘데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 무엇인데요? 언제 마당? 언제 잔디가 자랄 건가요? 언제 잔디가 자랄 건가요? 잘 만들었어. 언제? When 잔디가 자랄 거니? Will the grass grow? 근데 언제 잔디가 자랄 거니? 그랬고 갑자기 마당. 마당 잔디가 언제 자랄까요? 어디에 무엇이 뭐 할까요? 어디에 마당에 이거 어디가 아니고 이건 무엇이잖아. 이거 어디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마당이 아니고 마당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서울에 구미에 인구미 그 방 안에 마당에 오케이. 이거 재미로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당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어디를 해줘야 될 거 어디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문장이 없고 선생님 자꾸 하나씩 지적을 해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당의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The grass 잔디 대신에 그것이 봄에 자랄 거야 이러면 되겠죠. 잔디가 봄에 자랄 거야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봄에 자랄 거야. 그래서 in the spring. 그렇죠. in the 이걸 잘 붙였네요. spring은 뭐예요? the spring은 뭐예요? The spring. 봄이죠. 봄. 네. 무엇입니다. 무엇. 네. 무엇 봄. 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무엇이야? 언제야? 언제. 그래서 뭐 the spring? What the spring in the spring? 봄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랄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봄에 자라지. It will grow.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계속해서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줘야만 하나요? 누가 다?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그래서 The engineer. Will help. Okay, 그래서 the engineer will help.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기술자는 도울 것이던데 내가 만들어 도와야만 한단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양념씨를 잘못 썼죠. The engineer should help.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다. The engineer should help. Help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그냥 쓰면 되고 be 없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the engineer help? Okay. 묻는 말 만들 완성.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되겠죠. 기술자가 뭐 도와줘야 됩니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예, 엔지니어를 이상하게 썼네요, 선생님이. 그니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기술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싫어. 그렇습니까? Should she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she help? 오케이, 그랬더니 기계 고치는 거 도와줘야 돼.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그녀는 도와야만 한다는 다 썼어. 누가 다 했으니까.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했어. 남았는 이거네. She should help. Okay. 너무 오래 걸려. 그렇습니까? 오케이, fix the machine 무슨 뜻이에요? Fix the machin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기계를 고치다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무슨 시의 의미?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 있으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 고친다. To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다. To fix the machine. 노래. 그 기계 고치다.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 됐습니까?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너무 느려. 됐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몇 문장 하겠습니까? 예, 소리 내서 하고 있습니까? 소리 내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소리 내서 연습해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밖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소리 내서 하는 건 필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래요?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